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증시에 또 각을 재야죠? 증시각도기 곽상준 부지점장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신한금융투자 증시각도기 곽상준입니다. 네. 아, 테슬라는 미쳤고요. 네. 나스닥도 많이 갔습니다. 나스닥도 많이. 네. 야, 나스닥 셉니다, 진짜. 네. 네.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현금 100%는 시장을 예측한 것이고 시장을 예측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드렸던 거죠. 네, 네. 현금 보유 비중을 늘리라는 건 지금도 유효합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부터는 점차 안이함이 찾아오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안이함은 언제 찾아오냐면요. 네. 하락에 둔감해지게 시장이 우리를 만들어줄 때 안이함이 찾아오는 건데요. 네. 언제 하락에 둔감해지냐면 하락한 다음에 또 반등해요. 또 하락한 다음에 또 반등해요. 아, 이거가 오른다고 했잖아. 네, 그러니까 이렇게. 뭐냐면 3월달, 4월달 너무 이렇게 생채기를 많이 당해서 조금만 하락해도 또 폭락. 계속 W자 얘기가 사실은 있다가 6월달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네, 그 저는 W자가 나오더라도 오른쪽은 좀 낮을 거다라는 말씀 드렸었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그 얘기를 하면서 하락 대비를 합니다. 네. 근데 계속 지나보니까 이거 하락 안 오잖아. 아, 살 걸. 안 오잖아. 어우, 그러면서 이제 머릿속에서 계산기 시뮬레이션을 돌리기 시작하죠. 네. 저때 내가 원래 했으려고 했었던 그것을 했었으면 지금쯤 어떻게 되었었을까? 이거 안 되는 생각이에요. 과거의 조건을 막 달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정법 막 과거형을 막 열심히 돌리는 거죠. 그러면서 2000만. 그래, 결심했어. 하고 위험에 뛰어들게 되는 거죠. 그때가 이제. 네. 이제 근데 지금도 아직 결정을 안 하셨을 거예요. 조금 더 오른 다음에 그런 결정의 마음. 그 다음에 조금 더 오르면 그 다음부터 신용. 네. 이렇게 이제 일반인들의 패턴입니다. 일반인들이 가져갈 수밖에 없는 심리 패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드리지만 과감하게 뛰어들 때는 오히려 지난 달이었고 3월, 4월이 과감하게 뛰어들어야 됐을 때고. 이제 5월달 이후부터는 점차 현금 보유 비중을 갖기 시작하고 우리 2000 돌파를 했을 그 지금부터는 네. 그 다음부터는 이제 현금 보유 비중을 올라갈수록 늘려야 된다. 최소 네. 비중은 안 늘더라도 현금은 늘어야 된다는 말씀드렸어요. 네. 주가가 올라서 현금을 마련했지만 비중은 줄어들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이 얘기한 걸로 아마 제가 나중에 욕을 먹을 확률도 있습니다. 그런 거 겁내지 않잖아요, 우리 곽 부장은. 아, 그러니까 더 많이 올라가서. 그렇죠. 뭐 너 때문에 내가 망했다, 뭐 이렇게 해서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분위기가 조금 심상치 않은 게 생각보다 시장이 조금 더 갈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아, 너무 어려워. 사람을 안이함 속에 빠뜨리게 할 가능성도 좀 있어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말씀드리는 건 네. 위로 올라갈수록 우리는 벼랑 끝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현금 보유 비중으로 우리의 위험을 조절할 수 있다. 라는 근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일반인들은 아직 여전히 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때까지는 아직 아닌 거예요. 아니고 네. 현금 비중 말씀하셨는데 현금 비중 뭘 팔질 않는데 현금 비중이 계속 줄어들고 있어. 주가가 올라서. 똑같은 거예요. 해피한 상황이죠, 오늘. 그건 해피한 거지. 뭐 그 정도면 뭐 받아들이면. 아니 절벽이 하죠. 없을 수는 없습니까? 그러려면 좀 느리게 가야 되는데 속도가 좀 빠른 게 좀 걱정입니다. 너무 속도가 네. 빠르네요. 오늘은 한마디로 일컬어서 중국발 랠리 열차 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제 왜 오른 거예요? 중국은 그렇게? 중국이 랠리를 해버렸다. 5% 랠리의 이상? 이유를 못 찾았어 사람들이. 네. 그래서 뭐라고 찾냐면 관영 언론 때문에 올랐다가 그래요. 관영 언론? 관영 언론들이 부스팅을 막 했다는 거죠. 네. 아 이제 경기 좋아진다. 앞으로 뭐 엄청나게 네. 좋아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게 먹힌다는 거죠 중국에서는. PMI 같은 거 좋아진 거 그런 게 이제. 네, PMI 좋아졌죠. 네. 그러니까 이제 마치 미국에 있는 트영처럼 중국의 관영 언론들이 지금 막 이렇게 불을 뿜은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야 이거 엄청 좋아지는 거다라는 건데 네. 거기에다 미국의 PMI가 엄청나게 좋게 나왔어요. 월간 상승폭으로는 거의 최대치가 나왔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럼 불끈 달아오르게 한 거죠 지금 네. 시장이. 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제 냉정하게 지난 2월 달부터 지금까지의 노정을 봐서 보면 네. 이거 이렇게 올라올 거 몰랐나? 알고 있었잖아요. 지표 이렇게 오르 당연히 제가 지난번에 어떻게 얘기했냐면 지금보다 지표가 미래가 나쁘게 나오면 이건 말도 안 되는 것이다라는 말씀드렸잖아요. 네.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당연히 올라오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장에서는 상승만 눈에 띄는 게 상승장의 특징 아닙니까? 그렇죠. 예, 하락의 이유는 지워버려요. 다 지우개로 싹 다 지우고 네. 상승의 이유만 내 눈에 캐치가 됩니다. 레이더에
필터링이 강세 필터링으로 바뀌게 되면 악재는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네네. 항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보면 야 이렇게 해서 진짜 강세 와 진짜 강세구나. 예. 거기다가 이제 워렌 버핏 할아버지께서 또 주식을 샀잖아. 샀어요? 예. 네, 샀는데 또 묘한 종목을 사셨대. 뭐 사셨어요? 100억 달러. 예? 100억 달러를 샀어요. 예. 네. 100억 달러? 네. 에너지 기업인 도미니언 에너지. 그러니까. 천연가스 운송 및 저장 부분 부채를 포함해서 100억 완전 달러까지. 컨택이잖아. 컨택. 네. 네. 근데 이제 그 이거는 내용을 뜯어봐야 알겠지만 과거에 네. 이분의 행태를 보건데 마진이 확고한 마진이 있지 않고서는 접근 안 했을 겁니다. 네. 확고한 마진이 있을 겁니다. 이거는 뭐 엄청나게 큰 막 죽었다 깨나도 안 깨지는 이익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매입을 했을 거로 100억 달러면 적지 않은 금액이니까 네. 예, 충분히 그거 감안해서 요동치지 않는 마진을 확보한 다음에 매입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결이 좀 아니라는 거. 이분은 그냥 자기의 길만 가는 분이에요. 80년 했잖아요, 투자를. 10대, 10대부터. 지구상 현존하는 사람 중에 가장 오랜 기간 투자를 한 사람이잖아요. 네, 네, 네. 이 사람은 DNA를 검색해보면 거기에 투자 DNA가 나온다니까. 검출된다니까, 진짜. 우리는 더 오래 하십시다. 아, 맞아. 아, 그 얘기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더 오래 하십시다. 조급함을 갖지 마세요. 조급함은 악덕 오브 악덕스예요. 주식 투자에서 진짜 최고의 악덕이거든요. 조급함을 가지면 될 것도 안 돼. 네. 그러니까 진짜 그 생쌀 뚜껑을 그냥 확 열어버리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조급함은 갖지 마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잠깐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수익률이 낮아도 큰 부자 되실 수 있습니다. 네. 수익률이 낮아도. 이 조급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97년, 2008년 한 1, 2년 사이에 돈 번 사람들은 돈 벌었지만 언제 다시 그런 장이 옵니까? 지금이 그런 장 아니냐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네. 그냥 마음이 급해지는 거죠. 아, 네. 이 투자의 태도를 잘 갖추시면 네. 언제든지 돈은 벌 수 있습니다. 아, 쉽지 않아요. 시장에 기대서 돈을 벌려고 하지 마시고요. 시장을 이용해서 돈을 벌려고 하세요. 시장이 네. 스승이 되시면 안 되고요. 네. 시장을 하인으로 다루셔야 합니다. 아, 시장을 네. 하인으로요? 네, 이거 꼭 명심하십시오. 되든 안 되든 명심을 하십시오. 이 말이 맞아요. 시장을 스승으로 여기지 마시고요. 근데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시장이 답이야, 시장이 스승이야 자꾸 이런 얘기하는데 저는 정말 그 얘기 들을 때마다 불끈불끈 솟아요, 속에서. 뭐? 난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이런 생각이 솟거든요, 진짜. 근데 정말 시장을 하인으로 생각하시고 시장을 다룰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 네. 이제 앞으로 그동안에 얼마 전까지 한 달 전 이전으로 시계를 돌리면 울증의 시장을 많이 보았는데 이제부터는 조증의 시장을 많이 볼 수도 있겠죠. 조증. 예, 조증을 볼 수도 있겠죠. 예, 그것도 감안하시면서 별것도 아닌 거에 막 흥분하는 거죠. 네, 그리고 가격을 막 높게 쳐주고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카페에도 남겼지만 글을 앞으로 제가 필요 없는 날이 올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시장을 보니까. 필요 없어. 아, 너 필요 없어. 내가 더 잘할 수 있어. 다 올라가고. 그러니까, 아우, 넌 뭐 맨날 신중론. 아, 됐어. 꺼져. 막 이러면서. 내가 다 알아서 할 거니까. 네. 필요 없어. 이런 때가 올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시장이 나를 고수로 만들어주는. 근데 그때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때가 이제 착각할 때지, 한참. 그렇죠. 내가 고수라고 느껴지죠. 네. 그러니까 뭐, 이 정도면 나 대단한 거 아니야? 이렇게 으쓱해질 때 조심할 수 있는데 아직 그런 분들은 많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자, 네. 미국 시장을 보죠. 네. 얼썩템님이글 너무 많이 했다. 네, 미국 시장이 나스닥 사상 최고가 경신했고요. 여러 가지 대표 기업들이 최고가 경신했습니다. 아마존 최고가 경신했고요. 그다음에 테슬라 최고가 경신했습니다. 넷플릭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고가 경신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에 비하면 한국 시장은 참 최고가 경신 종목이 없네요. 그러니까 역사상 최고가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네, 역사상 최고가. 나스닥도 역사상 최고가. 한국 역사상 최고가 하나 나왔잖아요. 바이오팜. SK 바이오팜. 3일 동안 계속 역사상 최고가를. 3일 천하가 될는지. 한국도 좀 이런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네, 한국은 EPS 기준으로는 쌉니다만은 비싼 가격은 아닙니다. 역사적인 가격으로 따지면 네. 비싼 가격은 아니고. EPS는 이건 일회성 하락이니까. EPS 증가는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찌되었건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돈은 너무 많습니다. 역대 돈이 가장 많은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네.
나스닥 지수 2.2% 올라가면서 1,433, S&P는 1.59% 오른 3,179, 네. 다우는 1.78% 오른 26,000입니다. 러셀은 0.79%. 보시면 기술주와 대형주 중심으로 많이 올랐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유럽은 상대적으로 좀 들어올랐어요. 독일은 1.6, 영국은 2.0, 그다음 프랑스 1.5, 유로스닥 50은 1.69 올랐습니다. 근데 이제 눈에 띄는 게 이제 환이에요. 환이 눈에 띕니다. 네. 오늘 이걸 종합적으로 해보면 위험자산 선호가 굉장히 많이 난 것 같아요. 근데 위험자산 선호라고 하기에는 채권이 너무 강세. 약세가 안 났어. 네. 1BP 정도밖에 안 떨어졌어. 금리가 안 올랐어. 죄송합니다. 1BP 정도 금리가 올랐으니까 떨어진 거죠. 가격은, 채권 가격은. 안전자산이 아니고 위험자산 선호로 가고 안전자산을 버린다면 채권 금리가 더 올라야 되지 않겠어요? 예. 그래서 오늘 이거를 보면서 우리는 또다시 일드 커브 컨트롤의 그림자를 좀 볼 수 있는 거 아닌가. 채권 시장에서. 그러니까 금리의 상방을 막겠다라는 거를 시장이 충분히 채권 시장은 가슴에 안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예. 우리는 밑으로만 방향을 잡고 싶어 하는 채권 시장의 의지가 엿보인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근데 환은 보시면 환은 확실히 안전자산에서 떠났어요. 왜 그러냐면 오늘 여러 가지 환 중에서 제일 약세인 환은 엥이었습니다. 1번 엥. 아, 리스크 온이네. 그렇죠. 네? 리스크 그거죠. 온이야. 왜냐하면은 그 여러 가지 환 중에서 가장 변동성이 없다고 생각하고 아 이거는 뭐 죽이려든 아 어떻게 때려 부셔도 이거는 네. 가격 잘 안 움직여. 그러니까 그냥 할 거 없으면 그냥 달러도 안 되면 그냥 엥이야. 네. 이런 분위기가 있거든요. 네. 네. 환에서는 그냥 엥으로 가면 완전 안전자산이야 이랬는데 엔이 최고 약세예요. 네. 오늘 통화 중에서. 그래서 유로화 대비로는 0.6% 정도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네. 그래서 유로화 강세됐고 유로화 강세된 거는 기대감이 있는 거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유로 그 무슨 재난기금 네. 있잖아요. 그 7,500억 유로 네. 그거, 이 유로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달러 지수는 96.77까지 떨어졌습니다. 97이 깨졌고요. 그다음 위안화가 야 7.01이야. 6 보게 생겼어. 몇 년 만이야. 예. 아 이것도 리스크 온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원도 1,192원까지 90원 깨지게 생겼죠. 네. 예 그렇다면 환만 봐서는 자 외국인들 너희들 이래도 안 올래? 하는 생각을 하고 오늘 한국 시장 펼쳐봐도 되겠죠. 근데 이래도 안 올 것 같긴 합니다. 외국인들이? 이래도 안 올 것 같은데. 근데 뭐 그거 커버리지 이상을 지금 국내 자금인들이 하고 있으니까 보시면 되겠고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금리는 안 올랐어요. 네. 이게 웃기는 얘기죠. 금리가 왜 지금 이 정도 되면 금리가 많이 올랐어요. 저 뭐 한 3, 4BP 정도까지는 올랐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안 올랐습니다. 금리가 그러니까 금리 시장은 계속 악재가 터질 수 있다라는 감안을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앤드 아까 말씀드렸던 연준이 금리를 지켜줄 거야. 위로 올라가는 거를. 네. 이렇게 또 생각을 하고 있는 걸로 또 보입니다. WTI는 40.57달러고요. 금값이 다시 1,800불 근처로 붙었어요. 자,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감이 상존하죠. 그러면 연준이 뭘 원할 것인지 여기서 우리는 이 원자재를 보면서 생각하셔야 합니다. 네. 이번에 연준은 인플레이션 용인할 것 같지 않을까요? 네. 그렇게 보이지 않나요? 인플레이션을 네. 용인해야죠. 지금 상황이 이 상황. 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지난번에 그 6월 FOMC에서. 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은 네. 용인하는 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원자재 가격도 꿈떡꿈떡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오는데 구리값이 또다시 2%나 올랐어요. 그래서 네. 6,139. 그러니까 지금 중국 좋았죠? 그리고 뭐 미국 지표 좋았죠? 그럼 인플레이션 허용하죠? 하면 이제 구리가 아주 재미난 상황이 되지 않느냐. 오히려 금보다 구리가 더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지금부터는. 그래서 그렇게 보여지고 어제 상하이가 거의 2년 만에 최고치인 5.7% 올랐고 상생도 3.8%. 브라질 보베스파 2.2% 올랐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사상 최고치 네. 2.67% 추가 올랐고요. 네, 나스닥과요 0.6% 올랐습니다. 오늘 이제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가 있는데 네. 지난 몇 년간 삼성전자가 실적 좋을 때 주가가 사전에 오르고 당일 발표 날 떨어졌습니다. 네. 분기 실적 몇 년간 똑같은 패턴을 보여줬거든요. 어제 오르더라고요. 최근에 며칠 올랐어요. 실적이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1분기 실적 나왔나 본데 지금. 지금 8조 1000억 원 나오는 것 같습니다. 좋네. 지금 이제 채팅창을 보면 8조 서프라이즈 아니에요? 네, 좋아요. 7조 때 생각했는데 네. 좋네요. 서프라이즈라고 네. 지금 근데 이제 예전에 비해서는 좀 덜 올랐거든, 사전에? 네. 사전에 오늘 좀 올라가네? 그러니까 덜 올랐기 때문에 좀 올라... 선이... 야, 이게
네. 서프라이즈 나왔네. 어린이 서프라이즈 8조 돌파했네요. 2분기. 네. 7조 네? 때 8조 1000억 원을 기록했다고 네. 나와요. 매출액 52조. 근데 이제 그 휴대폰이 안 좋았고요. 네. 그다음에 디스플레이도 그냥 그랬거든요. 반도체. 예, 그러면 이번에 반도체 비중이 더 커졌겠네요. 네. 예, 반도체가 워낙 좋았고, 그거는 이미 사전에 우리 보면은 이번 2분기 때 보시면은 반도체 관련 부품 공정 장비, 파운드리 네. 공정 장비, 아, 공정 부품 회사들 굉장히 좋았어요. 네. 그 제가 소켓이라고까지 특정을 해서 말씀드렸는데 엄청 주가 많이 올랐거든요. 대단하네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도 8조 이상을 벌어내는 회사네요. 대단한 거죠. 굉장히 싼 거죠. 네. 싸죠, 네. 사실은. 쌉니다. 네. 뭐, 세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네. 네. 어쨌든, 그래서 사전에 조금 오르긴 했는데, 어떻게 될지 잘 봐야 되겠습니다. 뭐, 그 다음에 뭐, 테슬라는 이제 13%나 올랐고, 네. 넷플릭스도 신고가입니다. 3.5% 올랐고. 넷플릭스는 뭐, 실적이 안 좋다라고 뭐, 약간 다운그레이드 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올라버렸더라고요. 네. 네. 제일 큰 지수는 ISM 제조업 지수가 ISM 네. ISM의 구매 관리자 PMI 지수가 57.1로 상승했습니다. 45.4였으니까요. 무려 네. 12포인트나 올랐는데 이게 사상 최대 폭의 증가입니다. 그다음에 IHS 마켓의 미 서비스업 PMI는 47.9로 6월 달 나왔는데 5월 달은 37이었어요. 이것도 무려 10포인트 포인트치 올라갔고 그다음에 고용 추세 지수 ETI가 49.05 지난달은 45.27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모든 것들이 잘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가 왜 영향을 못 미치냐? 트럼프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중국 바이러스로 인한 사망자가 39% 줄었다라고 하면서 반면 우리의 위대한 검사 프로그램은 세계를 선도하고 있다. 너무 프로그램이 검사 프로그램이 좋았기 때문에 확진자가 많이 나왔을 뿐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감동이 없군요. 감동이 없어, 감동이 없어. 네, 뭐, 하여튼 뭐, 그, 분위기는 좋은데, 은행주들의 반등이 네. 별로 크지 못하다는 거는 좀 눈에 띕니다. 은행주들은 여전히 그 마진 얻기가 만만치 않다라고 생각하는 네. 듯 합니다. 그래서 이쪽은 별로라는 상황, 그것도 감안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확실히 더워서 그런지 사망률은 좀 떨어지는 거는 긍정적인 것 같아요. 거기에 시장이 반응을 한 것이고, 그다음에 어제 이제 미국 중국 시장 마감을 하는 걸 보면서 얘네들이 결국 가동률이 좋아진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얘네가 한국보다 한 달 또는 한 달 반 정도 앞섰잖아요. 네. 아 저게 우리 다음 달에 한국의 미래였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게 두세 달 후에 미국과 유럽의 미래였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가졌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이제 유동성 앤드 실적 회복으로 붙는 거죠. 근데 개별 기업 단으로 보면 언제 주가가 가장 많이 오르느냐? 턴 어라운드 할 때, 적자에서 흑자 전환할 때 주가가 가장 많이 오르거든요. 네. 그런 게 이제 지수에도 얼마큼 반영될지 일단 이미 다 반영은 됐습니다만 턴 어라운드 앤드 유동성 앤드 기대감 이게 덧붙여서 과연 어디까지 시장을 끌고 갈 건지 앞으로 관심이 많이 가는 상황입니다. 네, 자, 아, 여기까지 하시죠. 부러움이 가득한 네. 하루입니다. 네. 부러움은 지는 겁니다. 정프로도 할 수 있다. 자기의 길을 가시죠. 뭐 부러워하지 마시고. 제 길이 부러워하는 길이에요. 정프로가 뭐 부러워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 현금 다 하셨어요? 말씀 못 드린 사항이 있어요. 네? 현금이에요. 현금 다예요? 조금 이제 있죠. 네. 네. 아, 뭐 조금 있는 거는.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